자, 오늘도 PPF 시공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차량이 아닌 바이크 BMW R차 S1000 RR 모델입니다. 저번에 시공했던 그 바이크는 트라이엄프 그 바이크였고요. 지금 시공되고 있는 건 BMW사의 S1000 RR 모델이에요. 이 도장으로 된 부위는 전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바이크 쪽에 부분별로 뭐 명칭을 잘 모르지만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위가 뭐 카울이라고 보통 불리는 부위 같아요. 자, 이 부위를 지금 PPF 필름 올렸고요. 시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에 시공되고 있는 필름은 세계 특허 받은 유일한 필름, 나노퓨전 PPF 필름이고, 나노퓨전 PPF 필름을 국내에 수입 그리고 유통 이렇게 지금 시공, 그 다음에 PPF 필름 교육까지 하고 있는 저희 브리지 코리아고요. 나노퓨전 필름은 일반 필름에 비해서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름 표면에 오염물질, 그 다음에 이물질, 날파리, 사체 이런 것들이 고착 또는 흡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색, 누렇게 변하는 이 필름의 이 변색이라고 하죠. 그거를 황변이라고 하는데, 황변에 대한 워런티가 7년짜리 제품이고요.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죠.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PPF 필름이 지금 시공이 된 거예요. 아주 깔끔하죠.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지금 바이크 PPF 시공할 때 가장 힘든 부위가 사실 여기일 거예요. 여기. 자, 연료통인데 거의 그 공처럼 둥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필름을 한 장으로 시공하기에는 필름을 너무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필름이 많이 늘어나면 필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성질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한 장으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라인, 이 라인 있죠, 이렇게 이 라인, 라인에 맞춰서 뭐 한 장, 두 장, 세 장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시공을 할 거예요. 대신에 필름이 올려지고 그 위에 필름이 겹쳐지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방식이 아니고 필름과 필름이 맞닿게 이렇게 커팅을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거의 시공 후에 티가 안 나는 그런 퀄리티 있는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PPF 필름이 신축성이 좋아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이 늘어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료통 굉장히 둥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둥그렇게 다 당겨서 필름을 시공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어거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필름이라는 거는 늘어나는 만큼 수축하려는 힘이 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나중에 필름이 수축해서 뜰 수 있는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랫부분, 지금 보시는 이제 아랫부분을 시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시공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을 따로 시공해서 이렇게 필름을 맞닿게, 최대한 맞닿게 커팅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시공이 된 거예요, 필름이. 자, 이 부위도 시공이 된 거고 모든 부위에 시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은색 부분은 전부 다 PPF 시공이 지금 된 상태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이쪽 앞부분, 그 다음에 연료통, 그리고 뒷부분까지 모든 지금 회색 부위, 지금 보여지는 차량의 색깔 회색 부위, 바이크의 회색 부위에는 PPF 시공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소중한 내 차량, 내 거 바이크에 시공될 PPF 필름은 한번 시공하면은 지금 이 시공되어 있는 나노피전 필름처럼 7년 보증해드리는 워런티 7년짜리 필름이거든요. 좋은 필름으로 시공하셔야지 변색이 없고, 그 다음에 주행했을 때 날파리 터지는 거, 뭐 오염물질 등등 이런 것들이 고착, 흡착되지 않는, 자, 이런 필름으로 시공하시는 게 초기에는 비용이 들지 몰라도 오랜 시간 사용하면은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브리지 코리아 1688-2526이고요. 전국에 현재 16군데 매장에서 나노퓨전 필름을 취급을 하고 있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퓨전 PPF 필름을 저희 브리지 코리아 본점에서 수입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나노퓨전 PPF 필름을 취급하고 시공하고 싶으신 분들, 또 필름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본점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공된 BMW S1000 RR 바이크 시공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